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다.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이요. 우리 구약 260페이지요. 260페이지. 피곤하겠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죽음이다. 두 번째. 신명기 1장 36절이요. 260페이지. 자, 성경을 찾으면서 신명기가 어디쯤 있는지, 여기 이제 새신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하기 바래요. 자, 36절 우리 영락이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에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순종하는 사람이가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은 순종하는 사람이가 주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그 땅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개나 돼지가 다 가요? 아니면은 순종하는 자가 갑니까? 순종하는 자가 가요.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우리가 중심으로 입이 아니라 중심으로 우리가 형제를, 시어머니를, 아내를, 남편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들 누굴 용서하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이 안 힘들다.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양심이 파인 맞았거나,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때 힘들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진국이 알았죠? 희정이 미워하면 힘들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직장 나가, 출근해가지고 힘들어야 돼요. 운전하면서도, 아, 힘드네. 아, 그냥 아침에 화해하고 나올 걸. 힘들어야 돼요. 자, 영락이 계속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38절 계속이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네, 가나안 땅을,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누구는 들어가고 5세조차도 못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20세 이상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정말 순종처럼으로 다 죽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이 예를 들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 남은 광야길에 순종치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돼. 버림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칼빈주의에 녹아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귀는요, 100년 전부터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선교를 할줄 알고 이 한국교회를 100년 전부터 흩어놓은 거예요. 뭘요? 칼빈주의. 이 한국교회가 이 삶까지 거룩해 된다는 걸 강조하는 그런 교단들이 많으면 큰일 나겠다. 100년 전부터 계략적으로 칼빈주의 교단을 엄청 심어놓은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이 마귀가. 제가 알고 있기로 7, 80% 이상의 목회자가 한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정말 이거는 엄청난 마약이에요. 이 정신을 안 차리면 다 죽는 거예요, 정신을 안 차리면. 자, 이 당시에도 이 코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을 그 엄청난 거인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저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라는데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라는데도.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 명민이 거룩해라. 여러분들한테 거룩하라고 말씀 드렸는데도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를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쓴다고 믿으면 제 말에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신뢰한다면 제 선포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여러분들의 목숨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음이에요. 따라와야 돼요. 저는 여기 뒤에서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두려움을 해요. 두려움을. 내가 지옥 갈 수 있다. 내가 잘못 선포해서 누군가 죽는다면 우선적으로 제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들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신학교는 아무나 가면 안 돼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목사는 아무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함부로 갈 수 있겠죠. 정말 떨리는 거예요. 이 자리는.